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김혜선입니다. 요즘 연휴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가 알찬 정보들로 시원한 저녁 시간 선사해드릴게요. 저희 2부에서도요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전문가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리치맵의 9MR 투하우 시간과 종목 상담 시간인 도와줘요 리치맵, 그리고 내일장 홈런주로 진행이 됩니다. 도와줘요 리치맵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아시죠?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한데요.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는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감독 고승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고승환 전문가님의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혼미난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리치맵의 9회 말 투아웃. 오늘은 고승환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저와는 첫 방송이시고 네. 또 2주 만에 강의를 찾아오셨어요. 네, 2주 만에 이제 찾아오니까 네. 옆에 항상 이제 좀 칙칙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김성 씨가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 맨날 남자분만 보다가 네. 갑자기 또 2주 만에 오니까 또 산뜻한가요? 산뜻하신 분이 앉아 계시니까 네. 네,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더니요. 네. 그 지난 강의에서 주식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또 나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으라는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그 지난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주식을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좀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주시장에 오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꼭 올 때 행복해지기 위해서 와서 또 현실은 좀 불행을 느끼는 네.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인생을 좀 살아가더라도 삶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좀 있어도 이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가시는 분들 보면 힘든 일이 왔을 때 쉽게 포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처럼 주식도 내가 나한테 맞는 방법과 스타일 그리고 내가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손실을 줄이면서 수익을 좀 낼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체계적으로만 하신다라면 충분히 뭐 수익을 크게 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조건 돈부터 들고 와서 뭘 사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해야지만 내 돈을 관리를 잘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신다라면 1년의 고생이 10년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주식 투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먼저 무작정 투자보다는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 투자법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어차피 주식 시장은 제가 죽을 때까지도 열릴 거고 네. 제가 이제 죽고 나서도 아마 계속 열리는 시장일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막 급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1년에서 한 2년 정도 마음 톡하게 먹고 공부를 해서 네. 시장에서 앞으로 10년과 좀 먼 이제 장기를 바라본다라면은 사실 20년 행복해지기 위해서 1년을 투자하는 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뭐 길게 1년씩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막 이것저것 막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수학을 풀 때도 그 공식만 알면 되는데 뭐 옆에 막 주절주절한 거 넓게 막 알아봐야 네. 복잡해질 뿐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정확한 공식과 나한테 맞는 방법 이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캐치를 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정말 좀 알짜배기가 될 수 있는 만한 부분들 그런 네. 부분들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잘 이제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앞으로 남은 10년, 20년 동안의 주식 생활 안정적으로 아마 가질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럼 네. 네, 또 다른 복습 내용이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에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강의 내용을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정신적인 부분, 정신교육이라고 하죠. 네. 일단은 뭐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사용할지 모르면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선물을 제가 혜선 씨한테 BMW를 줬어요. 네. 좋잖아요. 차 말씀이신가요? 네, BMW 차를 줬습니다. 네. 아주 좋겠죠. 네. 근데 면허증이 없어요. 아, 네. 그럼 사실 뭐죠? 차는 있는데 네.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식에서도 아무리 좋은 기법을 가르쳐줘도 그거를 어떤 사람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손실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도 수익을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이 있듯이 먼저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만 네. 같은 좋은 걸 지어줬을 때 그거를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지난 시간에는 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뭐가 가장 중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중에서 일단 중요한 것들이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주식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공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험을 볼 때에도 핵심적인 내용만 보는 것처럼 주식을 할 때도 내가 공부를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면서 외우는 사람들이 더 공부를 좀 잘하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왜 내가 주식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지만 습득도 빠르고 훨씬 더 목표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자신의 스타일 찾기였습니다. 내가 성격이 급한지 아니면 느긋한 타입인지 이런 걸 따라서 나는 단기적인 스타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기 스타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신의 스타일, 성격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찾아보시라고 두 번째로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찾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손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손절에 대한 중요성은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네. 귀에 좀 딱지가 앉는 정도로 네. 무한반복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이게 손절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때는 다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 돈을 못 벌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아기가 네. 끝나는 순간부터 똑같이 행동을 하세요. 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손실을 보고 아, 왜 안 되지 고민하다가 제가 또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뒤돌아서 하면 또 까먹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에 대한 거는 네. 진짜 한 수백 번을 얘기를 해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얘기를 할 때 조금 이제 간단하게 시간과 다 짧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이 손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강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좀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 타이틀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제 모니터리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많은 기법을 알 필요는 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주식에 있어서 사실 기법이라고 하면은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사실 다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맞을 수 있을 만한 기법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네.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중기 투자를 좀 이제 성격이 맞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뭐 하루 만에는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오늘은 일단 이겁니다. 신비의 자 땡땡땡 투자 기법이라고 뿅뿅뿅 투자 기법 그쵸 이게 뭐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네. 예, 중기 투자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성격이 좀 느긋하신 분들이 아주 좋습니다. 난 이거 사서 네가 빠지던 가던 네. 나는 기다리겠다 하시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 최소한 한 3개월에서 네. 6개월 정도까지 나는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져갈 수 있다 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법이 가장 정확하고 요 땡땡땡 부분은 곧 밝혀지는 건가요? 예, 아. 곧 이제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 두 번째는 연주월 매매라고 해서 우리 흔히 주식을 할 때 뭘 보고 많이 하세요? 주식이요? 차트 보실 때. 차트요? 네. 차트를 볼 때 일봉을 많이 보세요? 주봉을 많이 보세요? 저는 어떤 걸 많이 보세요? 그쵸? 일봉이랑 그 전체적인 흐름을. 네. 아,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보시나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월봉, 연봉, 주봉을 먼저 보시고 네. 일봉을 보시나요? 네. 아, 대부분 분들은 네, 거의
일봉 위주로 많이 이제 확인을 하죠. 네. 네, 그런데 뭐 중기 투자를 가기 위해서는 사실 일봉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중기 투자법 중에서 연주월 매매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월봉이나 주봉을 네. 일봉처럼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러면 주봉으로 보고 왔을 때는 최소한 짧게 잡아야 일주일을 보는 거고 네. 월봉으로 봤을 때는 한 달, 네. 연봉으로 봤을 때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종목을 찾아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것도 중기 투자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 투자도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먼저 제목이 여심을 공략하라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인데요. 흥미롭죠. 상당히 네. 흥미롭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내용도 보면은 주식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오히려 이거하고 이것보다 네. 이게 더 나아요. 네, 확률적으로 이게 제일 좋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상당히 궁금하시죠. 네. 네, 기존에 제가 이제 방송을 했던 종목들이나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이걸 사용을 해서 종목들을 많이 이제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친하게 지내면 네.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자, 그런 종목을 또 이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를 봤을 때 네. 어차피 주식도 경제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들이나 특히 우리 이제 사모님들이 네. 좋아하시는 뭐 제품들 네. 네, 그런 것들 보면은 그 회사들 상당히 대박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요새 혹시 그 영화 중에 네. 그 전지현 씨하고 이렇게 최근에 인기 엄청 끄는 영화 있잖아요. 네네네 그. 네 그쵸. 그 이제 밤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네. 주제로 한 그런 내용인데. 네. 네 그걸 봐서도 지금 한 700만 됐나요? 800만? 네 거의 그쵸? 그렇게 돌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남자들이 많이 봤을까요? 여자들이 많이 봤을까요? 일단 나오는 쟁쟁한 여주인공들을 보면은 남자들이 네. 더 많이 봤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남자 배우들도 보면 또 여자들도 많이 봤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남자들은 네. 특히 커플들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여성분들 손에 끌려가서 본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남자들끼리 둘이 가서 이 영화를 보지를 않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어떻죠? 그쵸. 친구분들끼리 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남자끼리 둘이 가서 이 영화를 본다면 상당히 이상한 네, 제가 예전에 네. 친구랑 영화를 하도 보러 가자 그래서 한번 봤는데 네. 커플석을 주더라고요. 남자들끼리 가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도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서 보러 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영화를 만든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도 치면서 네.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플렉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여심을 공략하라는 게 이런 내용이요. 여자분들이 최근에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미용에서 어느 제품에 관심이 많은지, 지금 뭐 날씨가 더우니까 무슨 제품을 많이 선호하는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무슨 정수기를 많이 쓰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만 잘 이제 공략을 해도 네. 주시장에서 뭐 기업에 대한 내용, 실적 뭐 이런 부분을 다 분석을 못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 기법입니다. 요거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네, 재밌네요. 그쵸, 재밌죠. 네. 궁금한데요, 저. 네, 이거 이게 두 개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기술적인 분석과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지루할 수도 있는데 네. 머리 이거 아프잖아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재밌는 방식. 어차피 주식을 하는데 머리 싸매고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도. 네. 좀 즐겁고 재밌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단기? 이제 단기나 스윙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단타를 치기에는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호가창을 보고서 그날 이제 당일날 저점과 이제 고점을 찾는 방법 네. 자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일단 급등 초기에 공략하는 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은 항상 올라가는 걸 따라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쵸?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좀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기 전에 항상 일정한 모양의 패턴들을 형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 양봉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단기적인 기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자 그리고 아까 요거랑 좀 비슷해요. 최저점을 공략하는 호가창 매매인데 호가창 매매보다는 종목을 내가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 종목을 살 때 높게 사는 것보다 낮게 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최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자, 매매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이것들이 다 완성된 방법을 통해서 자, 시스템을 공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네.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네. 사실 뭐 많이 알아봐야 머리만 아파요. 주식이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알면 얘기요? 알수록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보자에서 지금 한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더 어려워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진짜 무슨 내용을 공부하는지도 저조차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네. 헷갈립니다. 딱 보고서 이런 모양이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초기에는 이걸 알고서 이걸 그냥 사요. 네. 그럼 그 종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관심을 갖고 시장 상황 보고 이 회사의 실적도 좀 보면서 뭐 PER이 어쩌고 저쩌고 뭐 EPS가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사야 되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늦었잖아요. 가서 이렇게 삽니다. 네. 그럼 고점에 사고 또 물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알면 알수록 계속해서 이제 어려워지는 게 또 하나의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알아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시죠. 네, 그럼. 첫 번째 배울 내용은 네,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네. 손절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는 우량주를 잡았어요. 네. 물려있다가 기다리니까 올라와요. 네. 굳이 손절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손절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손절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손절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네. 막상 막 주가가 오르고 하면은 불안하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고 싶고 계속 그쵸. 또 막상 막 빠지고 나면은 이거를 빨리 팔아야 되는데 또 오를 걸 생각하면은 또 막상 그 손절매가 되지 않는 그쵸.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상당히 많죠. 네. 이게 또 주식을 하다 보면 막연한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참을 만큼 참다가 주식을 팔았는데 네. 다음날부터 내가 팔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급등하죠, 그냥 급등.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마치 나를 내가 팔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네. 올라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종목을 사서 떨어지면 여기서 내가 팔면 주가가 올라갈 거야 못 팔아요. 네. 그 다음은 주가는 더 빠집니다. 그러게 맞습니다. 네,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저 별로 경험 없는데 저 모의 투자만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항상 시황을 보다 보면은 네. 종목별로 이렇게 세세하게 보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은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모의 투자는 아무래도 진짜 현금이 아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빠져도 네. 그냥 뭐. 보다. 그런가 보네. 네. 그리고 마는데 또 오르겠지. 이게 직접 내 돈이 들어가면은 진짜 한번 2, 3%만 빠져도 네. 그때부터 일단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주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손절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네. 자, 손절 없이는 절대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 절대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 정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손절은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이거 없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벌기에는 없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정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손절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건가요? 하나 종목을 사요. 네. 빠집니다. 네. 가만히 냅둬요.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네. 그러다가 플러스가 딱 나죠. 그럼 이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또 사요. 네. 그리고 또 빠지죠. 네.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또 플러스가 찍으면 그때 가서 팔아요. 기다림의 연속인가요? 그렇죠. 그럼 이익은 언제 실현할 수 있는 건가요? 이익은 운 좋으면 빨리 실현하는 거고 네. 나쁘면 한 2, 3년 기다리시는 거고 아... 그 방법 외에는 손절 없이 절대로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없고 네. 손절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예.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일단 개인 투자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 이것도 중요하죠. 왜 손실을 많이 보느냐? 자, 점점 떨어지는 수익률에 일단은 겁먹고 팝니다. 네. 처음에 이제 종목을 샀을 때 한 5% 정도가 빠져요. 5% 정도가 마이너스가 납니다. 네. 그럼 이때는 별로 겁먹질 않아요. 그런가요? 네. 불안해하지만 네. 겁은 먹지 않습니다. 네. 불안해는 해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한 10%가 되죠. 네. 그럼 이때부터 불안해지면서 겁먹습니다. 이걸 이제 팔아야 되나? 그러면서 여기저기 물어보죠. 물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갖고 있으면 올라갈 건지. 네. 더 빠질 건지. 여기서 더 사야 되는지. 뭐 이걸 이제 찾기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0%만 이렇게 가고 떨어질 때 이때 항상 뭐가 나오느냐. 회사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이 나와요. 아니면 시장이 안 좋다던가. 네. 그렇죠? 이미 주가는 마이너스 20%인데 시장이 급락이 나옵니다. 뉴스에 보면은 더 빠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0%인데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고. 네. 또 주가가 한 20% 빠져서 손실 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럼 겁이 나잖아요. 실적 그쵸? 안 좋은 회사라는데 이게 올라갈지 올라가기보다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서 또 겁을 먹고서 20% 정말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칩니다. 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20%면? 너무 늦었어도 그쵸?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30%, 40% 가서 떨어지느니 20%에서 팔아버리자. 네. 라고 해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는 수익률에 겁을 먹고 팔아버리죠. 그쵸. 그쵸. 그리고 주식이 하락할 때 물타기를 들어갑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 주식을 추가적으로 더 사는 거죠. 가격을 때. 낮춰서 나는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추가 매수를 좀 하려면 네. 빠진 완전히 빠져서 좀 추세를 돌릴 때라도 좀 사시던가 네. 중간에 한 번씩 빠질 때마다 계속 삽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네. 그냥 장대 음봉이 하나 딱 떨어지면 내 생각, 내 판단에서 이거 지금 바닥이다. 삽니다. 네. 그리고 또 떨어져요. 네. 그래서 보고 있다가 또 주가가 한번 또 크게 빠지면 급락이 나오면 또 삽니다. 그러면 내가 평균 산 가격이 3,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때부터 주가가 빠져서 지금 주가가 1,000원이 됐어요. 1,000원이 네. 됐는데 중간에 한 3번 정도를 물을 탑니다. 그랬으면 바닥에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참았다가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반등을 한 번씩 나오거든요. 사이클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떨어지는 구간에 물을 타다 보니까 바닥에서 참을 만큼 참아서 탔으면 평균 단가가 처음에 3,000원이었지만 1,000원 구간대에서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가격대가 확 다운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2,500원대 한번 사고 네. 1,800원대 한번 사고 그것도 비중을 한 번에 실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사다 보니까 가격은 찔끔찔끔 내려갑니다. 그럼 주가는 바닥 1,000원에서 노는데 네. 자, 물을 탄다고 타긴 탔는데 평균 단가는 2,500원대 가 있고 네. 뭐 2,000원대 가 있고 네. 올라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3,000원에서 1,000원까지 내려갈 때 계속 이제 손실을 보면서 내려간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춰서 네. 비중을 늘리면서 오히려 손실만 좀 키우는 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물을 탈 때에도 무작정 떨어진다고 비중을 높이는 것보다 떨어질 만큼 떨어질 구간까지 기다리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네. 재료가 있거나 네. 뭔가 좀 확실한 게 있지 않는 이상 급락을 하다가 이렇게 바로 급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급락을 이렇게 쭉 하다가 바닥에서 횡보를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오거든요. 네,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빠질 때까지 빠질다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에 횡보를 할 때 물을 타면 가격도 한 번에 낮출 수 있고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런 데서 물을 타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와서 나올 수 있는 걸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이제 경험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개인들의 손실이 큰 이유 주식이 하락할 때 무조건 물타기를 해요. 근데요 언제가 바닥권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보게 되면은 언제가 바닥이라는 걸 알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한없이 이렇게 떨어지지만은 않죠. 주식이 보다는 이렇게 일자보다는 떨어지다가 횡보다 떨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아마 떨어질 거예요. 대부분.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기 전에는 항상 1, 2개월 정도 횡보를 합니다. 이 구간대를 타이밍을 노리셔야죠. 그렇죠? 무조건 하루 이틀 반등 나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추가 매수를 많이 합니다. 이제부터 갈 줄 알고. 근데 네. 결코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종목에 물렸다. 그럼 떨어질 만큼 때까지 떨어진 걸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네. 나서 중간에 한 1, 2개월 정도 횡보를 하는 구간. 그 구간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물량을 잡아서 네. 자 이제 가격을 낮춰놓고 반등을 이용해서 못해도 빠진 만큼의 절반 이상, 절반 정도까지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 투자분들은 이 구간대에서 많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네. 손실이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손실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정말 심리 싸움이네요. 그렇죠. 거의 뭐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이제 잘 해석을 해서 알고 있어도 주식시장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작은 이거에 불과합니다. 네. 위에서 큰 사람들 이렇게 누르고 있죠. 네, 외국인인가요? 그렇죠. 외국인일 수도 있고 네. 기관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이거를 바치고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머리를 좀 쓰면 네. 이렇게 손을 타고 기어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이걸 그냥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을 이제 하면서 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전문가님, 세력이랑 맞짱을 떠서 이기는 게 중요합니까? 걔네들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 같으면 이 돈이라는 게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력을 따라가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세력하고 세력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들하고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파는데 내가 이걸 못 빠지게 받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쓸데없는 대결이 될 수가 없을 것 복수심이랄까? 같아요. 복수심이랄까? 네. 네, 그런 거. 내가 이 종목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외국인들이 팔아서 주가가 빠져서 손실을 봤습니다. 네. 그럼 뭐 그거에 대한 뭐 복수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제 생각에는 외국인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머리만 조금 잘 쓰고 생각을 바꾸면 우리한테 쉽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네. 애들이랑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적으로 두기보다 그냥 얘네들이 계속 주가를 끌어올릴 때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어서 같이 이제 따라가서 그러니까요. 이 챙길 만큼 챙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더 맞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광고에서 남들이 예 그럴 때 아니오라고 뭐 그런 광고가 있었죠. 네.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하면 손실밖에 안 봐요. 통하지 않는 전혀 얘기죠? 안 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선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게 정답이잖아요. 좀 약아져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하게 산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네. 주식시장에서는 좀 현명한 방법. 굳이 내가 뭐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좀 손쉽게 수익을 내고 돈을 네. 벌 수 있는 방법이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 좀 했었는데 네. 일단은 개인들의 손실 보는 이유가 한 이 정도가 됩니다. 네. 거의 뭐 이 정도가 돼가고요. 자 다음 그 다음에 아까 다시 손절입니다. 네. 머리로는 하는데 실전에서는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네. 네 그렇죠. 항상 이래요. 한번 손실을 보고 나면 꼭 이런 다짐을 하십니다. 다짐하고 다짐해도 번번이 깨져요. 네. 이번엔 안 해야지. 네. 이번만큼 내가 손절을 정확하게 해야지 했는데 작심 3일인가요? 그렇죠. 3일도 안 가요. 3일도 안 갑니다. 보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건가요? 다짐하고 다짐을 해도 그래도 깨져요. 그렇죠? 네. 다음에는 꼭 해야지 하면서 못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못해요. 계속 손실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마지막이 네. 계속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자, 이거는 감정적과 이제 심리적 감내가 일단은 좀 필요하고 하죠. 그리고 의지와 심리를 다스려야 한다. 이런 부분들. 손절을 치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심리 이런 부분을 다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진정한 문제는 무지. 무지. 왜 손절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이런 명확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라면은 내가 아무리 이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네.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몸이 아프면 건강해지기선 뭐 음식 조절과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왜 손절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긴 알아요. 네. 손실 크게 보기 전에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근데 뭐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다짐하고 다짐을 하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네. 자,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주가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죠. 네. 내가 산 가격이 만 원이면 이게 떨어지다가 천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백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참 떨어질 때는 빨리 떨어지는데 무섭게 떨어지죠. 올라오는 건 왜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가는 네. 얼마든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좌에서 큰 손실은 뭐죠? 치명적이죠. 우리의 자금이나 이제 투자 금액 자체는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네. 한계가 딱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돈이 사라지면 아씨 사라진 내가 어디서 또 갖고 와서 이렇게 늘 수 있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큰 손실이 나는 건 내 계좌에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내 자금이 1000만 원이에요. 한 종목에 들어갔는데 50% 손실이 나서 500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5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한 번에 큰 손실은 치명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빵빵 뚫리네요, 계좌가. 그렇죠. 그리고 순식간에 추가적인 손실이 더 발생합니다. 네. 주가가 빠질 때는 정말 무섭게 빠지죠. 진짜요. 네. 그렇죠. 투매 한 번 나오면 뭐 1, 2분 안에도 막 한가까지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순식간에 추가적인 손실이 더 발생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종목을 샀다가 이제 손실을 보게 되면 그때까지 본전이 오려면 2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자세히 몰라요. 그쵸. 그러면 시간적인 기회비용의 손실이 생기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손실을 봐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신 적게 잃고 크게 벌면 돼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내용이네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그 TV나 이런 데서 좀 성공하신 분들 나와서 그런 성공 서적도 보면 네. 사실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뭐 특별한 비법이 있나 해서 좀 훑어보면은 다 아는 거예요. 그 대략적인 큰 내용은 다 아는데요. 다 아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아는 내용을 실천을 해서 그 위치까지 간 거고 네. 우리는 뭐야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해놓고 그거 실천을 안 해서 그분들보다는 좀 밑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네. 주식도 분명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원칙적인 부분들을 알고서 이제 실행을 하느냐 네.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들이 차이가 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5번이 제일 중요한데 네. 손실을 봐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적게 잃고 크게 벌면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자 크게 잃어요. 네. 크게 잃고 네. 벌 때는 작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손실을 볼 때 20% 손실 봐요. 네. 그리고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5% 수익 먹으면 엄청 즐거워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손실을 볼 때 상당히 크게 보시고 먹을 때 한 5%, 6% 먹으면 그거에 만족을 하세요. 그래서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또 손실을 보는 그쵸?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이런 포지션을 갖고 가야죠. 적게 잃고 크게 벌어야 됩니다. 잃을 때 반대로 5% 잃고 수익 볼 때 20%의 수익을 봐야죠. 그래야 계좌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이제 시간의 효과를 통해서 수익이 계좌가 이제 커지는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죠. 손실을 볼 때는 크게 보면서 네. 벌 때는 작게 보는 이런 구조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손절의 중요성. 짧게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손실을 적게 봐도 얼마든지 네.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뭐 쉽게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요새 뭐 있죠? 올림픽을 하고 있죠. 네. 요새 축구 경기가 이제 앞으로 두고 있는데 네. 이제 축구 이제 최고의 이제 공격수가 나는 공만 차면은 다 골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시합에 출장을 안 하면 골을 못 넣죠. 그리고 최근에 뭐 박주영 선수라고 예를 들었을 때 네. 분명히 슛을 많이 찹니다. 근데 그중에 다섯, 여섯 개의 슛 중에 한 개나 두 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식에서도 여러 번의 실패를 보더라도 한 번에 들어가서 이제 큰 수익을 챙기면 그 작은 손실을 한 번에 메꿀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선수가 나는 무조건 처음 차자마자 골을 넣겠다. 야구 선수가 타석에서 무조건 나는 홈런을 치겠다라고 하고서 타석에 덤벼들면 네. 100% 삼진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크게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기보다 일단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새롭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손절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손실을 봐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적게 잃고 크게 벌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손절이라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칙을 가지고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많은 손실과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자, 큰 손실은 치명적이다라는 이 부분이 네. 가장 이제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원금 회복률표를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5%를 잃었을 때 5.3%의 수익을 내면은 원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10%를 잃었을 때 네. 11%의 수익을 내면은 네. 원금 회복이 돼요. 그러나 30%, 50%가 갔을 때는 네. 수익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죠. 50%의 손실을 봤을 때는 자 100%의 수익을 봐야 되고 네. 75%의 손실을 봤을 때는 원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의 150% 이상의 수익 그리고 90%의 손실을 봤을 때는 500%의 수익을 봐야지만 원금 회복이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쵸. 늘어나네요. 그렇죠. 거의 뭐 몇 배로 이제 커지다 네. 보니까 그래서 손절을 짧게 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5%의 손실 보고 내가 끊었을 때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5.3%의 수익만 보면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절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또 지금 들으면 아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그럼요. 이따 나가시면서 과연 이게 생각이 날까요? 이 중에 몇 개나 생각이 날까요? 치명적이다. 딱 그 단어만 지금 생각이 나네요. 이것만 손실, 기억하셔도 돼요. 큰 손실은 치명적이다. 네. 이것만 기억하셔도 성공입니다. 2번하고 5번이 가장 네,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자, 요거. 내가 요것도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네. 이게 가장 이제 우리한테 실감이 정확하게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네. 큰 손실은 우리 계좌에 치명적이다. 네. 자,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오늘은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손절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또 아직 말씀해 뭐, 주실 거죠? 그렇죠. 네. 이거 말고도 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들이 잊어버릴 때쯤에 한 번씩 그쵸. 손절의 그래서 중요성을 나중에 좀 귀에 딱지가 앉았다고 전화가 네. 올 때까지 네. 네. 그때까지 뭐 그만 듣고 싶으시면 미리 전화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도 되니까 그때까지 네. 제가 손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손절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 해주셨고요. 제가 아직 모의 투자밖에 안 하는 초보 투자자라서 실전에 나가게 되면은 이 손절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또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배워봐야 되는데요. 머니트리 시스템이라고. 네.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은 돈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 그림이 상상이 되는데요. 그쵸.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이제 공개 좀 해주세요. 네네. 일단은 머니트리 시스템이라고 일단 이름을 줬던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열리는 나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제.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나무만 있으면. 돈을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죠? 그런 네. 내가 그렇게 막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조금 이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역시도 네. 상당히 좀 행복한 네. 이런 이제 삶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네. 월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부적으로 이제 내가 해놓으면 알아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네. 그게 이제 주식이나 우리가 재테크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적금이나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뭐 은행의 적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 수익률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안 나오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좀 할 수 있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네. 자, 일단 이름을 머니트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지어 봤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하나하나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신비의 자, 땡땡땡. 자, 매매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드디어 공개되는 네, 건가요? 중기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최소한 2, 3개월 동안의 매집 종목을 일단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중기 투자다 보니까 단방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을 가져가셔야 되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평선을 가지고 하는 건데, 300일선 위에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네. 매수를 해야 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300일선, 일단 주식을 하는데, 기준이 좀 애매하면 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손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준이 없으면 사실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기준이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네. 그거 하나만 딱 보시고 정말 단순하게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게 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세력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세력선 근처에 왔을 때 매수하고 쉽게 얘기하면 근처에 왔을 때 매수하고 네. 이 선을 뚫고 내려가면 손절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나 쉽죠. 기법이라고 해서 막 거창한 것보다 네. 오히려 쉽고 단순한 게 훨씬 더 확실한 가장 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세력선의 매매 방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량주보다는 조금 개별주 위주의 매매가 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 종목과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수익률 자체가 한번 나기 시작을 하면은 상당히 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냥 뭐 한 5%, 10% 이 정도의 수익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이따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고서 실제로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들 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수익률 자체가 최소한 50% 50%에서 네. 많게 나면은 거의 100% 이상까지도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 대신 제가 기다림을 일단은 가져야 되겠죠. 내가 중개보자. 기다린 만큼의 네.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런 이제 매매인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의 장점. 장점과 단점이 좀 있어요. 장점은 자, 단기 50에서 한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자, 아까 단번에 그냥 하루의 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나눠서 매수를 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물량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거. 하루 아침에 매수를 하게 되면 네. 사실 큰 물량 자체를 살 수가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비중을 좀 많이 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종목이 이 정도 올라가면은 큰 수익도 창출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성공 확률은 80에서 90%의 절정의 매매입니다. 그렇죠? 장점은 이거예요. 이거 보면 정말 좋아 보이죠? 네. 근데 이제 단점도 좀 있어요. 단점이 네. 뭐냐면 단점 중요하죠. 단기 투자는 불가능해요. 아. 하루 이틀은 갖고 안 됩니다. 네. 정말 운이 좋아서 올라가는 시점에 잡으면 모를까? 네. 그렇지 않은 경우 단기 투자는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선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성공 확률이 80에서 90%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는 뭘까요? 그만큼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종목이 많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더 성공 확률이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종목이 수백 개가 있으면 이런 확률이 나올 수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종목 선택 시에 많은 시간의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대신 찾기만 하면 80, 9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기다려야지만 제 수익을 창출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은 또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최소 뭐 3개월, 6개월 우량주를 갖고 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 네. 종목을 선택하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도 내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제 투자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뭐 단점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종목 선택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종목 선택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처럼 뭐 단점이라고 뭐 크게 보기에도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 매매 방법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를 아마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네. 실제로 한번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를 보게 되면은 자, 잠시만요. 네. 자, 지금 일단은 이 주가나 요런 이제 차트를 좀 봤을 때 제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그냥
선 하나만 이렇게 지금 거져 있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방법도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평선을 보게 되면 네. 어떤 거를 주로 많이 보세요? 이평선이요? 네. 일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평선들이 있잖아요. 61선? 그렇죠. 61선, 21선도 있고요. 그렇죠. 121선도 있나요? 그렇죠. 네.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만의 자 그런 이제 방법을 많이 이제 참고를 많이 하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보겠습니다. 요거는 51선 이평, 뭐 22선 이평, 62선 이평도 다 필요 없어요. 네. 네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간단해요. 네. 그냥 이거 하나 아까 장점에서 봤듯이 자 300일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300일선 이평선인데. 자, 최근에 IMB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매매를 했던 이제 종목이에요. 네. 처음에서 급등을 엄청나게 했죠. 네. 저희가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이 매매 방법을 봤을 때 300일선 위에 있으면 매수, 밑으로 떨어지면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럼 이 굵은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매수를 할 때는 이 선에 가까이 붙었을 때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리고 이게 이탈을 하면은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미선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디 위로? 위쪽에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00일선 가까이에서 매수를 네. 한 후에 지금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저렇게 계속 급등을 하게 될 때는 그냥 상관없이 계속 가지고 가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서도 50% 이상의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매매의 특징이 뭐냐면 30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 네. 여기서 손절을 한번 쳐야 되고 네.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다시 재매수. 자, 이런 걸 이제 반복을 하는데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을 확실히 잡기 위해선 이 구간처럼 이탈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열이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을 잡고서 네.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는 한 1개월 정도의 지금 매집이 이루어졌죠. 네. 여기까지 포함을 하면은 자, 한 3개월 정도의 매집이 이루어진 이후에 네. 300일선 위에서 정확하게 움직여주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가 지금 형성이 된 것처럼 네. 이 매매 방법의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 너무 쉬운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냥 300일선 하나 설정해두고 네. 주가가 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 네. 요거를 찾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거 말고 최근에 개별주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이 좀 있는데 네. 좀 공개해 주세요. 어떤 종목이 있나요? 최근에 SBI 글로벌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네. 어때요? 어마어마한데요? 어떤가요? 한번 보세요. 여기 계속 매수 시점이. 그쵸. 네. 제가 이거는 단기가 아니라 몇 개월 짜리라고 그랬죠? 300일선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매집을 했는데 그랬죠? 네. 1개월, 2개월, 3개월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3배가 갔죠? 네. 3배가 갔습니다. 3배가. 그렇죠? 네. 정확하게 아까 IMBC랑 좀 틀리게 제가 중간을 깨고 내려가는 건 좀 애매하다. 네.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흐름은 바로 이겁니다.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서 네. 계속 붙어 있다가 그렇네요. 어느 순간 주가가 급등을 하죠. 여기에서 내가 잡았어도 3개월 기다린 만큼의 보상. 네. 3개월 기다리고 3배가 나온다는데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예측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종목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종목을 한 천 개 봐도 한 세 개 나올까 말까 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 종목을 찾기만 하면 세 배 이상이 나오니까 다른 그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네. 훨씬 더 자 안정적이면서도 네. 수익을 좀 크게 창출해낼 수 있는 자 이제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00일선 매매 같은 경우는 뭐 네. 종목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모나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상당히 이제 종목들이 많은데 네. 자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300일선 이 선만 그려놓고서는 종목 찾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야, 이건 한글이 좀 안 써지네. 지금 그런가요? 네. 네, 지금. 네, 지금 한글이 안 써지는데, 일단은. 오류가 있네요. 그니까요. 그래서 네. 일단은 IMBC와 뭐 네. SBI 글로벌 네.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몇 개 더 보여드리죠, 뭐. 네. 그쵸? 네. 네. 궁금한데. 오히려. 이렇게 또 다음 주로. 이게 더 좋습니다, 저는. 네.
다음 주에 궁금하시면 또 보겠죠, 뭐. 네. 그렇죠? 오히려 좋습니다. 네. 이게 줄 때 확 주는 것보다 우리가 또 밀당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도 밀당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SBI 글로벌은 매수 시기는 좀 아닌 거네요? 이미 시기는 놓친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어느 구간대냐면 네. 주가가 이미 이렇게 상승을 크게 한 것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느냐. 네. 자, 한마디로 어느 선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네. 300일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연출이 될 때 네. 이런 구간대를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조금 이제 크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저 구간이 횡보세인 건가요? 그렇죠. 박스권이죠. 횡보보다는. 그렇죠. 박스권. 네. 그래서 등락을. 이 구간에서도 넓게 봤을 땐 바닥에 팍 붙어서 가는 것 같았는데 네. 크게 보니까 등락이 좀 있죠. 그렇네요. 그럼 매수의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어려워요. 아까 제가 그래서 기준을 정해줬잖아요. 가까이에 있을 때. 선에 최대한 붙었을 때.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이탈을 하면 손절을 치더라도 네. 작은 손실을 보고서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에서 300일선 위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사고 300일선 이탈해서 손절을 치면 손실률이 상당히 크게 나게 네, 되겠죠. 어마어마하죠. 그 때문에 300일선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걸 찾았다. 등락을 보이다가 이렇게 근처에 내려와서 한 번씩 붙었을 때 이용을 해서 그래서 제가 단박 매수가 아니라 네.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매수해놓고 하다 보면 네. 3개월, 6개월이 정말 길 것 같지만 네. 내가 전략만 잘 짜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 사실 뭐 한 달에 한 번씩 매수하면 되죠, 뭐. 그렇죠? 그럼 3개월 금방 갈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네. 굳이 한 번에 여기서 다 사서 네. 3개월 기다리면 지루하니까 네. 이번 달에 3분의 1 사놓고 다음 달에 한 3분의 1 더 사고 그다음 그냥 두 번째 가버리면 나머지 못 산 건 또 다른 종목 찾아서 또 사면 되고 네. 그렇죠? 한 종목에 이걸 다 뭐 몰빵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잡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면 욕심을 또 버려야 되네요. 그렇죠. 네. 종목을 좀 선택하는 재미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이런 종목, 급등 종목을 한번 찾아냈다라는 이런 이제 재미도 많이 느끼면서 네. 주식시장이 꼭 어렵지만은 않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네. 때문에 오늘은 일단 여기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네, 조금 이제 한글이 안 써져요. 네. 대한민국인데 왜 한글이 안 써질까요? 다음 주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또 더 많은 종목 좀 더 많은 종목보다 또 중요한 거 더 네. 많은 종목이라고 하면 또 안 오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드라마도 하이라이트 예고편을 딱 때리고 멈추잖아요. 다음 주에 300일선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에 좋은 예와 나쁜 예가 있어요. 모든 이제 기법에 좋은 예와 나쁜 예가 있듯이 다음 주에는 그걸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이걸 갖고 있어도 그렇죠? 좋은 예가 있는 걸 잡으면 안정적이면서 더 확실한데 네. 나쁜 예를 잡았을 경우에는 실패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네. 다음 주에는 자, 이 기법의 좋은 예와 네. 나쁜 예에 대해서 네. 비교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종목들 어느 시점에 매수를 네. 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에 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절이 딱지가 않는 게 아니라 다음 주가 딱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다음 주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 건가요? 안전 네. 계속해서 더 내용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오늘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이제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뭐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량주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량주가 이런 급등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량주보다는 개별주가 좀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셔서 네. 종목을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강의도 기대해 보면서 계속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하고요. 전화번호는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3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elf and kicked in my bed, but I've come through. I need to go home.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와줘요 리츠맵,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먼저 만나볼까요? 사연의 주인공은요, 부산에 사시는 20대 투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선 씨, 저는 부산에 사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인데요. 요즘 정유화학 전망이 밝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까요?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매도 시점도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요즘 국제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요. 이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쏠쏠한데요. 먼저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20대 투자자시라고 들었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언제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나요? 한 세 달 전부터요. 아,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그러면 오늘 SK이노베이션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매수가와 네. 비중 좀 알려주세요. 매수가 16만 3천 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80%입니다. 비중은 80%요? 네. 오늘 SK이노베이션 종가가요. 16만 8천 원입니다. 네. 이거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네. 어떤 사항이 궁금한지 전문가님과 한번 전화 연결해 보시겠어요? 네, 그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SK이노베이션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어요? 네. 네, 뭐 어떤 점을 아니, 보고서 그 매도 그러니까 네. 좀 길게 봐도 되는 건지. 아. 이게 처음에 목적이 장기셨나요? 아니면 뭐 단기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네. 오늘 조금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갈까 싶어서 해가지고 사실은 오늘 절반 정도를 네. 예, 일단 매도를 했거든요. 아,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나머지를 네. 어떻게 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 예. 오늘 절반 정도 매도하시면 잘하셨습니다. 이제 아, 아무래도 네. 이제 네. 요새 대형주들 보면은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이제 영향을 받지만 네. 일단은 지수에 대한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업황 자체나 실적이 좀 좋다 하더라도 지수가 무너지면 가치 종목들이 빠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그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제 지수를 이제 중점으로 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좀 필요한데 네. 오늘 일단은 시장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좀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위에 꼬리를 좀 달았어요. 네. 시청자님 파셔서 꼬리 단 건가요, 혹시? 아, 아니요. 그냥 네, 그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꼬리를 좀 달면서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내일 정도까지 시초가에 한번 단기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측면 자체가 최근에 단기간에 너무 이제 급등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구간에 좀 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도 됐을 때 한번 나머지 물량도 좀 정리를 하셨다가 지금 지수가 1900선까지 지금 넘어와 있죠. 1934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조정을 좀 주면은 1850선 정도까지 아마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네, 아, 그럼 네. 그때 가서 다시 재매수를 해서 또다시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물량을 중기적으로 네. 가져가시기보다 네. 매수가가 좀 한 14만 원대나 이렇게 낮은 게 아니라 16만 3천 원대라고 하셨죠. 네네. 네, 그러면 상당히 좀 낮은 가격에 사신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네. 그쵸? 네. 지수가 이미 올라올 때로 올라온 만큼 그 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가격대도 아니니까 자칫하면 여기서 보통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지그시 보합에 시작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개파락으로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지금 가격대가 16만 3천 원이면 하루 정도 개파락하면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구간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마 금요일이고 오늘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침에 아마 단기적으로 또 상승을 해서 시작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밀리면서 시장이 마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 네. 중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현금을 확보를 해 놓으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왜냐하면 혹시... 이틀 동안 지금 꼬리를 네. 좀 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주가가 13만 원, 14만 원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구간대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팔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크겠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지수도 고점이 거의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정을 네.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팔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캔들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리시기보다 내일 정도의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서 다시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이제 재매수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하나 지금 이거 좀 높은 가격에서 비중을 80%를 실으셨잖아요. 네.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담으셨습니다. 네. 네, 이런 게 지금 다행히 지수가 좀 받쳐주면서 올라와서 다행인데 만약에 지수가 오늘 이렇게 목각을 좀 꺾였다라면 손실을 좀 크게 볼 수도 있는 투자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종목에 비중을 80% 이상 담는 건 좀 자제를 해주시고 오히려 한 두 종목으로 나눠서 반씩 네. 반씩 담으시되 한 종목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담는 건 다음부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혈기 왕성한 시점이다 보니까 네, 좀 과감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 좀 분할로 해서 매수를 지금 더 꾸준히 이제 방법을 좀 쌓아가시다 보면 앞으로 뭐 주식하실 날이 한 50년 이상 남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부분들을 잘 해놓으시면 아마 크게 좀 성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방울에 담지 마시고 좀 분할로 이제 담는 것도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수익이니까 축하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익 실현하셔서 현금 챙겨놨다가 다시 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서 또다시 이제 수익을 좀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상담 감사합니다. 네. 네, SK이노베이션이고요. 내일 오전 상승장에 현금화를 하라는 전문가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요, 문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1139번님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종목 상담 해오셨는데요. 너무 고점에 산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라고요. 매수가가 19,6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오스템 임플란트 가장 고점에 샀네요. 네.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19,6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12,000원대인가 13,000원대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네. 이게 아까 그 강의에서 여심을 공략하는 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보시면 이렇게 가잖아요. 네. 저 그때 아마 예시를 드릴 때 네. 요새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가장 이제 선호하시고 네.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요새 건강에 또 이제 그쵸.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젊은 층에서는 사실 관심이 없지만 네. 중년층, 장년층들에서 임플란트가 엄청납니다. 요새.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네. 상당히 크게 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살짝 좀 늦게 매수한 감이 있지 않나요? 일단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좀 하셨어요. 네. 저를 좀만 빨리 받자라면 좀 다른 가격에 매수를 좀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라고 하셨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파란 선이 21선 이평선이에요. 이 21선을 아마 꾸준하게 올랐다가 한번 찍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21선 이평선 중심점으로 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19,6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크게 보시기보다 지금 오히려 약간 단기적으로 좀 끊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을 본다라면 이전 고점을 뚫는 구간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좀 높지만 네.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조금 단기로 끊어서 네. 전략을 좀 잘 구사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구사할 수가 있냐? 네. 21선 근처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고 이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빠질 때 21선 근처에서 또 매수하시고 네. 전고점 돌파하면 이익 실현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사서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 분할 매수. 조금 이제 분할 매수보다는 약간 단기 이제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21선 근처에서 매수해서 고점 돌파하면 이익 실현하시고 현금 갖고 있다가 21선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재매수해서 이전 고점 돌파하면 이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도 전략을 충분히 좀 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에요. 근데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네.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네. 그냥 보유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만 1000원 정도로 짧게 볼게요. 네. 2만 한 1000원 정도로 보고 네.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2평이 있는 18,200원 정도로 이탈하면은 비중 한번 줄이셨다가 네. 다시 이제 타이밍을 입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고요. 목표가가 2만 1000원에 손절가는 18,200원으로 네,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은요, 노무바이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684번님이요,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안 가는지요? 라고요. 매수가가 15,400원이고요. 비중은 써주시지 않았는데, 네. 이 종목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노무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요새 네. 뭐 이슈가 좀 많이 됐던 그런 종목군이기도 네. 합니다. 그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15,400원이면 네. 왜 이렇게 안 가나요 하는 거 보니까 네. 며칠 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며칠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최근에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개별주가 좀 소외가 많이 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가 들어오기보다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뭐 조선주나 네. 이런 지수 관련주에 이제 매기가 많이 쏠리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지루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네. 15,400원인 거 보니까 뭐 8월 달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면 한번 상승을 했을 텐데 네. 그게 일단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충분히 요새 곡물 관련된 부분이나 네. 이런 이제 뭐 조비나 효성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큰 상승을 좀 많이 하죠. 노무바이오 역시도 거기와 연관이 돼서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네. 문제가 뭐냐면 회사 내용은 좋아요. 네. 근데 지금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수급 자체가 대형주 위주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시장적인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좀 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15,400원대시면은 뭐 그렇게 높은 가격에 일단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일단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충분히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입니다. 네. 좀 더 홀딩을 하셨다가 네. 16,000원 선에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전에 16,000원까지 가다가 두 번이나 이제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네. 실패를 하고서 이제 떨어졌죠. 네, 저항을 받고. 그렇죠.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16,000원대 가서 네. 한번 이익 실현하시고 네. 여기 구간대를 돌파해서 새롭게 고가를 형성한다면 그때 다시 재접근하시는 방법으로 네.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우바이오고요. 목표가가 16,000원에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이고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손절가도 궁금한데요. 3286번님이요. 매수가가 47,1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대한항공이요. 종가가 48,750원으로 상승 마감했어요. 네. 이익 실현하고 계신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가철 네. 소외도 좀 가능한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이미 여행객들 주가에 늘고 있죠. 굉장히. 좀 이제 반영이 좀 됐죠. 근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익 중이시라면 수익과시라면 그냥 홀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한번 상승한 이후에 눌림을 주고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 흐름 이후에 단기적으로 2차 이제 파동이 나오면서 네. 이전 고점이었던 5만 3천원, 4천원대를 네. 자, 돌파하는 흐름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여기를 안 빠지기 위해서 계속 지켜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도 계속 지지를 받는 흐름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시기보다 자, 정리를 하시기보다 좀 더 홀딩을 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비중이 약간 30% 정도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비중을 여기에서 크게 늘리면 안 됩니다. 더 갈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여기서 비중을 확 늘리거나 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자, 지금 비중을 유지를 하시면서 단계 상승 시 5만 2천원, 3천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자, 분할로 이익 실현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이나 그리고 이제 여행계 관련된 부분에서 성수기가 이제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반영이 미리 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차적으로 2차 파동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대한 부분은 그때 일단 가봐야 알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 자,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 번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때문에 보유를 하셨다가 네.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정리하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뭐 목표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 고점이 5만 이제 한 3천 원대 정도죠. 네. 그렇죠? 여기를 이제 돌파를 시도하기 위한 상승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구간대에서 지금 비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해서 5만 4천 원까지 갔을 때 이익 실현했던 부분들을 재매수해서 비중을 다시 늘리시는 전략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리고 방금 전에요. 이 같은 종목 대한항공으로 또 문의가 왔는데요. 네. 매수가가 7만 1천 원이고요. 비중이 네. 30%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진단하실 건가요? 어떻게 진단을 해야 하나요? 7만 1천 원이요. 네. 그러면 한 2010년도 네. 정도에 매수를 하셔서 굉장히 오래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비중이 한 30% 정도라고 하셨나요? 네. 30%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네. 지금 자, 일단은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하고 이제 월봉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월봉상 이제 주가가 여기서 한번 바닥 이후에 급등을 했죠. 네. 떨어지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또 상승을 했죠. 최근에 와서 또 이 비슷한 구간대 4만 원대에서 또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7만 원대까지 사실 기다리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네. 그렇죠? 다시 이런 호황기가 와서 주가가 7만 원 이상 네. 8만 원까지 올라올 수도 있을지 없을지 대한 여부도 불안할 뿐더러 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아마 좀 걸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네. 다행히 비중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막 70%, 80% 담았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차라리 요거 같은 경우는 4만 원대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비중을 좀 더 늘리세요. 네. 그래서 지금 중간 어중간하게 타지 마시고 4만 원에서 4만 원 이하에서 타시면 더 좋고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에 비중 이제 추가 늘리셔서 네. 반등 시에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을 끝으로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잠시 후에 고승환 전문가의 내일장 홈런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죠. 내일장을 위한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먼저 2주 전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2주 전에 제가 옴니 시스템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여기 흐름을 보니까요. 7월 25일에 상한가를 치고 나서 네. 그 후에 오르고 빠지고 하다가 다시 8월 6일 지난주 월요일에 지난 월요일에 9% 넘게 급등하면서 네. 이 목표가에 근접한 1,380원을까지 올라섰는데요. 네네. 최근 4일째 급락세를 보였죠. 그렇죠. 이 종목에 대한 전망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조금 단기적인 공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주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날 이제 양봉 형성이 되는 날. 네. 1,400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네. 그쵸? 그래서 목표가가 제가 1,400원을 이제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네. 1,400원대를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주가가 좀 빠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약간 단기적인 공략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표가에서 더보기보다 제가 이게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스마트 이제 그리드 관련된 테마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날씨가 폭염이 오다 보니까, 네. 예비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렇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대신 이거는 테마가 형성돼서 강하게 가기보다는 네. 짧게, 그래서 목표가도 1,400원대로 짧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혹시 1,400원대에서 뭐 이익을 실현하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에 샀던 가격대가 1,200원대 정도였기 때문에 실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다시 이제 재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한번 이제 가격을 좀 낮추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1,100원대 구간에서 한번 더 잡으셨다가 네. 다음 주에도 분명히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될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이용을 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서 나오는 걸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옴니 시스템이고요. 매수가가 1,100원 선에서 다시 네, 매수하라는 시기 알려주셨고요. 목표가가 14,000원. 1,400원에 손절가 1,08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일장 홈런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지금까지 고승환 전문가와 함께한 강의 여러분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은 문자와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나 유료 방송을 통해서 또 더 많은 내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유익하겠죠. 특히 시청자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요.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요. 여러분.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퀴즈 내주시겠어요? 네, 다음 중 ETF와 이제 관련이 없는 것은 자, 1번 코덱스, 2번 자, 킨덱스, 3번 타이거, 4번 라이온입니다. 네,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요.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자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VIP 회원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노하우를 알아봤는데요. 내일은요, 고승환 전문가가 1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도 있고요. 전문가들의 수익률 중간 점검도 있으니까요. 내일도 6시부터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럼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